엘리트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엘리트 불 불 엘리트 세 마리도 되지 않을까? 압축의 끝은 자기 자신을 압축해 버리는 것. 생명 압축. 그것이 압축의 끝. 압축의 극에 달한 자. 재생 쿠션, 번구. 압축덱 뽕에 취하면 약도 없다. 번구. 진짜 시작 카드로 번구 나오는 것만큼 든든할 데가 없어. 개든든함 진짜. 와우. 병유전까지 배터리 충전. 아이 보스 저거야. 충전기 있을까? 조각 몸 충전기. 배터리 충전 여기 싸게 파네. 여기 더 싸다. 이거 싸자. 전기가 초반에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데, 보스가, 보스도 육강령이고, 번개 고체까지 두 장 들어있으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 한 대 들어와야지. 여기 안 들어가. 아이, 매체력 10. 길 바꿔야겠다. 너무 밝아졌어. 킹간 모음 3트. 발로우가 사기다. 에너지 포션. 킹샘 가리. 기다려라. 파괴광선 들고 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래요? 빔. 예. FTL. 배터리 FTL 배터리 뭐가 더 좋을까? 배터리? 킹터리? 열 오징어색. 아, 오징어. 아, 오징어. 오징어. 아, 오징어.
팽이, 팽이 어떻음? 재활용? 재활용 팽이. 아, 핸드 왜 이러냐, 나한테. 모드 중에 팽이 까먹지 말라고 알려주는 모드도 있어요. 당신만 까먹지 않습니다. 잉? 야, 유성팽이다. 응화상이야. 화상도 태울 수 있죠. 킹게가츠, 야, 쓰지냐, 역학이냐. 팽이니까 기계학습은 별로 필요 없겠지. 서지 광선. 랑월님 나갔습니다. 역학, 쓰지, 쓰지빔. 떨띠 서지광선 개쩌는데 떨띠 관로 우회였습니다. 서지특 밑장. 서지더도 맨 나중에 편향 집기도 편하단 말이야. 고통받으리라 요것도 잡을 수 있고. 전기역학 있으면 저 쉐들이나 개노삼 같은 거 잡기 편하고. 아, 솔직히 역학이 너무 갓카드인데 이게 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디펙트 광역이 너무 없어. 반구 드리퍼. 아니, 팽인데 왜 종을. 반구 드리퍼, 반구 드리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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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
자가 소리 열심히 찾아다녀야 된다. 짱가 간리. 지금 가면이기 때문에 상점 두개 들러서 두장 지우겠습니다. 인간 몸. 띵. 팽이 할퀴기.
발로가세입니다. 뭐 살 거 있나? 없죠. 켈리? 쉐. 쉐 쉐. 뭐야? 선천적으로 전기역학이었습니다. 북머 가볼까? 팽이 북머. 아이고 이런. 야, 저거 못 잡는다. 휴. 에임 굿. 야야야야야. 아 제발. 방선 임마. 중요할 때는 안 나오네. 기기가 탑. 팽이는 유용하지만 백부장. 아니 파괴 강선 좀 꺼져. 골칫거리 넣을 줄 알았다. 아야. 아니 소리가. 병요정이 날 살려줄 수 있을까? 템블로월드 킹생 바이어스. 공생 바이러스 진짜 좋은 유물인데 지금 덱에서는 별 필요가 없겠네. 아우야. 1.
빔. 안 돼. 빙하. 빙하 근데 저거 팽이 생각하면 좀 별로대. FTL은 달팽이 때문에 빡치고. 걷어내기로 재활용이나 더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으액. 꽈비평선 진짜. 킹생 갓 이뤘으님. 잠도 못 잠. 최대한 재활용 돌려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활용으로 다 태운 다음에 팽이를 돌려서 잡는 것이 목표다. 아, 방금 말했잖아요. 왜? 방금 입으로 말해놓고. 와, 갈고리 풍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아, 답은 샷. 아, 아니, 팽이 왜 자꾸 멸시함? 완전 불편하네요. 나도 팽이 알려주는 모드 깔아야겠는데? 아, 안 돼. 안 돼! 말이 되냐, 핸드. 그래도 일단 제 분열 아니니까. 거의 다 지워내. 파지직은 남겨놔야 되나? 배터리 충전은 공짜니까 남겨놔도 되지. 아, 걷어내기 지워야 되네 이제.
이제 걷어내기가 필요가 없는데 못 지웠네요. 이 손 뭔 덱이야 이게. 개쏠보 덱이구만 이거. 아이 걷어내기 임마. 곱게 죽어 빨리. 죽었는데? 안녕. 이걸 걷어내기를 못 지워서? 파지식도 지울까? 비난 없는데요. 꽃샘추위? 꽃샘추위를 얘기하는 것인가? 구체를 싸그리 다 지울까? 과피평선 언제 지우냐 저거. 아. 전마 저거 변화로 나와가지고 사람 골 때리게 하네. 그럼 이제 파지식이랑 걷어내기까지 싹 다 지우고 배터리는 공짜잖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완전 공짜가 아니지?
뭐 일단 꽃샘을 치울까? 이거라도 먹을래? 아유, 아니 무슨 어쨌든 지울 필요 없다. 이건 맞죠? 그럼 됐음. 꽃샘 지우면은 더 센가? 아, 연꽃 빼고 다. 다시 오자. 사그리 지우자. 다음 턴에 배터리 다 지울 수 있지. 배터리 다 지우고 한 사이클에 8. 다음 턴부터 된다. 다음 턴에 잡음. 눈만 졸라 찌르는데. 핵분열이다. 핵분열 받아줘. 핵 배터리도 주시네. 킹생 바이러스의 핵 배터리의 핵 분열까지. 아니, 저거, 핵 분열 맞네. 시작 3구체. 아니, 심장 가야 되냐? 아이, 달팽이 씨. 달팽이 너무 극혐인데. 아, 심장 가지 말죠. 어차피 심장 못 잡는 덱이잖아. 나안 가. 빌어먹을 현두미. 아야. 아이, 근데 이거 적어야 되는데. 붕대 감아야 되는데. 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점쟁이다. 슬라임이야 뭐 전기역하기 쓰면은 한 그릇 뚝딱이고 22 72 보스 전투에서 6강력 나오면은 좀 빡치긴 하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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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향으로. 평형도 지우기 편한데. 재활용 어차피 평형 지워서 이코스트 받을 수 있고. 파괴광 선이 일찍 나오거나 이럴 때. 아 근데 보스 핑핑이 어떡하냐. 달팽이 뭐로 잡음? 달팽이 상대할 거면은 축전기 들고 와야지. 순수. 근데 달팽이는 순수 좀 그런데. 알약? 알약 볼 게 없어. 다음 상점 가면서 계속 지울까? 가면이니까 싸그리 좀 지우자. 지우고 파워카드 찾고 이렇게 하죠. 아, 심장 못 잡을 것 같아서 걸으려고요. 축전기 두 개면 구체 슬롯 아홉 개지. 축전기 필요 없고. 아이고 이런 시계 맞았다. 조각보험 하나도 안 나오나?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향로 스택 관리하고. 아 죽었잖아. 재활용 하나 더 나왔다. 달팽이만 아니면은 아싸 좋구나 하고 넣을텐데 달팽이야. 팽이 돌릴 때 저걸로 안됨. 그러면은 지금 오우야 표창 진짜 너무 좋다.
커비. 향으로야 늦었다. 빨리 죽어지 그랬냐. 탄금 케이블 후벼파기. 답은 후벼파기가 아닐까? 저 망할 달팽이. 어둠 돌리기에는 덱이 너무 두꺼워서 좀 힘들 것 같네요. 마음대로 안 될 듯. 그래서 핵융합 아니 핵분열 진짜 강화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달팽이 저거 어떻게. 아 어차피 못자네. 이런 젠장. 커피 한잔 했다고 잠도 못자. 향로 스택 관리하면서 갑시다. 네, 관리할 것도 없네. 잡았잖아. 이쯤 되면 후배 파기 넣은 것도 딱히 잘한 짓은 아닌가 봐. 역장. 핵분열 굳이 강화할 필요 없으려나? 배터리 충전이나 강화할까? 빈머리 양아리. 파워포션 하나 사가죠. 파워포션에서 창공지능 나오면은 달팽이 잡을 수 있다. 이거 봤다. 머리 마름하게 하시네. 아니 왜요? 오해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제 평양 필요 없지. 으악 아니야. 머리 양아리한테 왜 그래요? 달팽이만 아니면 행복 첨탑이었는데 달팽이가 다 망쳤습니다. 뭐 강화하지? 배터리 충전 강화할까? 저게 제일 많이 버텨줄 텐데. 제일 마지막까지 쓸 카드가 배터리 충전이지. 핵분열 근데 어차피 달팽이라서 12장 컷댐. 제발 창공 메아리, 창공 메아리, 창공 메아리. 와! 뽑음! 뽑았다! 실력 게임입니다만. 아이고 탈탱이 탱이덱이라고 허겁지겁 뛰어왔는데 아이고 이걸 어쩌나. 뽑아불었네. 창공지덱이라 불었어. 어떡하냐. 아이고 흘레벌떡 뛰어왔을텐데. 아이고 불쌍해라. 허겁지겁 뛰어왔을건데 안됐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달팽이새. 네, 좋다고 뛰어왔겠지. 뭐? 팽이닭이라고? 지금 간다. 기다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비극은 달팽이는 알지 못했다. 네, 메아리 더 쓸 필요 없다. 3스택이면 되고 조각 모이나 좀 줘보라. 창공 9스택. 네, 9스택은 좀 심했나? 적당히 할걸. 슬슬 폭풍 올릴까? 이제 폭풍 올려도 잡겠네요. 민트코님 반갑습니다.
이게 창공지능 밸류지. 이게 밸류다. 미친 게임. 안 돼. 야, 넌 또 뭐야? 넌 또, 어? 저거, 어? 저거 듣고 왔냐? 야, 뭐라고? 창공지능대기라고? 헐레벌떡. 뭐라고? 파워대기야? 기다려, 내가 갈게.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게 여기서 잡히냐? 아이, 재활용도 없어. 아이, 근데 이거 팽이 돌리면은 못 잡을 건 없어. 역상이나 한 번 더 돌리고. 근데 여기 진짜 소문 빠르네. 뭐? 파워 대기래? 기다려, 지금 갈게. 얘는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시즐 방석 둘이는 언제 나오죠? 느린데? 그냥 얘네들 둘이 쉬는 날 시즐 방송 나오나? 이중 시전 언제 지우냐 이거. 표창 진짜 열심히 한다. 똑바로 서라 호구새. 이건 창공지능 덱의 몫이다. 힘 15. 오늘 무한덱 많이 하네. 이제 걷어내기만 지우면 되지.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무한덱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60딜 32방어 걷어내기 써야 되네. 와, 이제 다 연코다. 무한이야. 네, 무한이야. 예. 하루 종일이라도 뵐 수 있어. 심장은 못 갔지만. 마지막에 역상까지 나왔으니까 심장도 드로우만 잘 나왔으면 됐겠는데? 드로우만 잘 났으면. 역장 16방어니까 방금처럼 팽이 돌리면 방어도가 오르긴 오르잖아. 첫 턴엔드 잘 잡혀서 재활용 쭉 들어갔으면은 심장도 어떻게 해보긴 했겠다.
향로 컨트롤도 할수 있고. 그러게요. 20승차 3번 깼다. 규준 미라클. 숨 쉬면 힘이 세지는 아이언클래드. 팽이 디펙트. 사실 창공지능 대김.